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로우카 컨퍼런스에 다녀왔었죠.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요약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배웠던 지식과 감정들을 이렇게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저 다뤄볼 주제는 바로 PCOS라고 합니다. 이 PCOS는 우리나라 말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탄고지랑 PCOS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OS란 무엇이냐? 이거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으로 발병률은 약 5%에서 10% 정도가 된다. 배란 장애나 휘발배란이 있는 여성에서 다낭성 난소에 초음파 소견이나 고안드로겐 혈증이 있고 이를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 진단된다. 이렇게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의 증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배란장애라든지 고안드로겐 혈증,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이상이나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대체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이 PCOS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셨겠지만 메트포르민이나 기타 당뇨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PCOS가 당뇨와 일맥상통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의 원인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PCOS의 원인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로우카 컨퍼런스에서는 이 PCOS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강연자가 바로 단식의 대가라고 잘 알려진 제이슨 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슨 펑은 이 PCOS에 대해서 그 원인을 높은 혈중 인슐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간에서는 섹슈얼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줄여서 SHBG라고 하는 단백질의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SHBG라고 하는 단백질은 남성 호르몬이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흡착돼서 이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흐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인슐린이 혈중에 너무 높게 되면 이러한 SHBG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혈중에 높은 수준의 성 호르몬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높은 수준의 성 호르몬에 따라서 안드로겐 혈증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즉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다모라든지 뭐 남성형 탈모라든지 아니면은 난소가 난포를 성숙시키는 활동이 되게 부족해진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에 대한 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의 수치가 높아지고요. 이는 곧 간에서 생성되는 SHBG라고 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줄입니다. 그래서 성 호르몬의 대사가 원활해지지 않아서 고안드로겐 혈증 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난소에 문제가 발생하여 난포의 성숙이 늦어지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난포가 미성숙함에 따라서 배란이 되지 않고 월경을 하지 않는 무월경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높은 인슐린은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PCOS의 치료를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통해서 인슐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주고요. 게다가 가끔씩 단식을 해줌으로써 케토시스로의 진입이나 자가 포식 등 기타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가는 것이 PCOS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생리기간에 당이 땡긴다 그러면서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당을 섭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이 몸 컨디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오히려 그때는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호르몬 관리나 건강상의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과 함께 더 건강한 식습관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